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입니다. 제 1강 베이직 원다트 팬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 부츠컷 형태이고 프로는 다트가 없고 백에는 다트가 있으며 백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허리 부분은 일자 밴드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하시고 패런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런은 패브릭이 넌 스트레치 우븐 패브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넌 스트레치 우븐 다트가 하나 있는 블락을 가져다가 카피를 한 후 푸른 패런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신 후에 사이즈를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리선에서 7인치인 지점, 힙 플레이스먼트, 크라치, 무릎, 랭스. 랭스는 40인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블락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허리부터 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먼저 허리 부분은 다트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힙 사이즈는 36인치, 블락이 36인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트를 없앤 후 허리 사이즈를 체크업을 해봤더니 8인치가 나오는데 허리 사이즈가 27인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허리 사이즈가 8인치를 사용하면 허리가 커서 삐타는 옷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삐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밖으로 쳐내 보겠습니다. 양옆으로 반인씩 치면은 사이즈는 맞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허리 부분에서 4분의 1을 밑으로 해서 이 부분을 컷을 하고 사이드 부분에서는 사이드 길이가 허리선보다 반인치 올라간 지점에 표시를 하신 다음 이 부분을 허리에서 여기 부분이 7인치를 찾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 부분은 일반 정도 떨어진 부분까지는 일직선이 되고 나머지를 커브자를 이용해서 예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힙과 여기 올라간 지점을 한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치 1인치 아래 따위 부분도 체크업을 해보시고 사이즈와 맞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릎의 이트를 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이트가 7/4 3. 그러면 프론 패런은 백 패런보단 반인치가 작기 때문에 프론 패런을 뜰 때는 7/4 마이너스 반인치. 그런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양옆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5씩 표시를 해주시고 3/8/5. 그런 다음 이 포인트와 크라치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바론 부분은 무릎과 크라치를 잰 다음 3등분을 헌 사이즈. 지금 사이즈 그 포인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무릎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음 오프닝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오프닝 이뜨는 9인치. 그럼 9 마이너스 반인치. 거기에서 나누기 1을 하기 때문에 4분의 1씩 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 이렇게 찾았으면 무릎과 발음을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무릎보다 발음 오프닝이 넓은 부치컷 형태이기 때문에 열을 때는 항상 끝 지점을 90도가 되게끔 쳐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넓을수록 치는 각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체크업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포인트를 하나 해주시고 포인트에서 1인치까지는 그대로 일직선을 향하면서 인심 랭스 끝 지점까지는 커브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은 자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 여기서도 1인치까지는 일직선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커브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예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는 다 됐는데 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일자 밴드가 달리기 때문에 8분의 30 그리고 사이드 인심하고 사이드는 5선 오바락 5선 오바락으로 쏘잉을 하기 때문에 반인치씩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치 단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길이 사이드도 반인치 여기 부분도 반인치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선을 패브릭 라인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긋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라인 위에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주신 다음 패브릭을 뭘로 쓸 것인가 패브릭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리고 피스 입력 그리고 패런 네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패런 네임 프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넘버 적어주시고 사이즈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패런은 허리 부분에 다트가 있기 때문에 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무릎 이때가 프론이 3/8분의 5일 때 백은 프론보다 반인치가 크기 때문에 3/8분의 5 더하기 반인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3/8분의 5 프론 사이드 백은 프론보다 반인치씩 키우면 되겠습니다. 발음 오프닝도 마찬가지로 프론이 4/4분의 1일 때 백은 프롬보다 반인치씩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프론 패런, 백 패런 이렇게 따로 뜰 때 본인이 컨퓨지하지 않도록 꼭 저는 프론 패런, 백 패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체크업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릎과 크라치를 3등분한 지점 찾아주시고 그 선까지를 예쁘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론 부분은 무릎에서 바론 부분이 퍼져 있는 벨 형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끝 지점을 각이지게 90도 각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쳐내 주시기 바랍니다. 랭스 끝 지점에서 8분의 1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해 주신 다음 기준선에서는 사이즈가 그대로 변함이 없고 1인치까지는 일직선으로 향하면서 나머지는 커브자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선에서 1인치 떨어진 지점까지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커브자로 이렇게 연결하면 예쁜 선이 만들어집니다. 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에 다트가 있는데 항상 다트가 있는 부분은 갈매기 처리를 해주신 다음 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갈매기 처리하는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매기 처리할 때는 다트 중심선 그 점을 일직선으로 올려주신 다음 허리선에서 4분의 1 올라가게끔 해서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다트 분량 끝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 지금의 끝 지점과 여기 끝 지점의 절반 부분까지만 커브자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센터 백 지점과 다트 분량 끝 지점 두 지점 중간 부분에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신 다음 이 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트를 하신 다음에 다트 길이는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는 4반 지점에 다트 길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반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본인이 원하는 다트 길이에서 반인치 앞전에 펀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밴드일 때 허리 부분에는 무조건 8분의 30 다음은 낫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지퍼가 달려있는데 지퍼 사이즈가 7인치일 때 지금 지퍼가 어디에까지 달려있는가를 먼저 체크업을 하신 다음 낫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지퍼는 일자밴드 위에까지 오기 때문에 일자밴드 사이즈를 얼마를 뜰 건지를 확인하신 다음 낫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일자밴드는 1인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길이를 7인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7에서 일자밴드만큼 빼준 사이즈를 낫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6인치 지점에 낫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반인치 뒤에다가 이렇게 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부분에 낫지를 주시고 사이드가 두 번에 걸쳐서 소잉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에 낫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프론과 마찬가지로 크러치에서 2인치 아래 지점에 낫지를 줬습니다. 다트를
이렇게 낫지를 줘서 다트를 먼저 소잉할 수 있도록 낫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화살표를 먼저 해 주신 다음 패브릭 써 주시고 셀프 패브릭 투피스 백 그리고 스타일 남바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 밴드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밴드를 뜨기에 앞서서 먼저 프론의 허리 사이즈, 백의 허리 사이즈를 체크하신 다음에 일자 밴드를 뜨기 바랍니다. 프론 허리 사이즈는 7인치, 백 허리 사이즈 6반, 일자 밴드 윗뜨는 1인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드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밴드 윗뜨는 1인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인치를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주시고 끝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신 다음 제일 먼저 지퍼가 백에서 달리면서 일자 밴드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백 사이즈를 먼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론 사이즈 백 사이즈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달리는 부분 반인치를 주시고 여기 부분도 동일하게 반인치 몸판과 달리는 자리 8분의 3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컷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낫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달리는데 낫지 그리고 첫 번째 낫지 허리 밴드는 네 번에 걸쳐서 소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낫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낫지 뜬 다음에 패런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기준선을 그린 선을 패브릭 라인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셀프 패브릭 원피스 웨이스트 밴드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넘버 적어주시고 스몰 사이즈 이 밴드 인사이드에 퓨징을 넣을 때는 퓨징을 같은 패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퓨징 원 샌드 아웃. 몸판과 퓨징을 밖으로 보내서 퓨징을 붙여와서 소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밴드는 프론이 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드에서 스타트를 해서 백으로 지금의 낫지는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백 부분에 매치를 하시고 이 부분이 지퍼를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드선을 낫지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지를 주기도 하고 주지 않는 분도 있는데 낫지를 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이 부분들은 작기 때문에 접은 다음에 소잉을 하기 때문에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을 다 뜬 다음에 인심과 아웃심이 매치되는지 항상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론의 인심 부분이 같은 자리에 낫지가 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낫지를 주시고 아웃심도 마찬가지로 인심 무릎과 센터 프론 사이드 길이가 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낫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론의 원낫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낫지를 줬기 때문에 소잉이 같은 선으로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웨이스트 밴드도 프론에서 스타트를 해서 그리고 백으로 정확히 맞는지를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강 베이직 원다트 팬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